합천군과 해인사는 오늘 31일 대구에서 8만 대장경 이웃행렬 재현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대장경 세계문화축전 그림엽서 공모 결과 총 3,800여 점의 작품이 접수돼 이 중 250명의 작품이 입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대장경 테마파크에 들어선 기록문화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7, 8월 두 달간 합천에서 개최된 여름축제와 축구대회에 약 30여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트워크 합천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2017 대장경 세계문화축전을 앞두고 대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과 동성로 일원에서 8만 대장경 이웃행렬 재현 행사가 열립니다. 합천군과 해인사는 강원도 선원사에 보관하고 있던 8만 대장경을 해인사로 옮겨온 과정을 대구 도심에서 재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오늘 31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진행되며 취타대를 선두로 모형 대장경판을 나르는 행렬이 펼쳐집니다. 한편 올 대장경 세계문화축전은 10월 20일부터 11월 5일까지 17일간 대장경 테마파크와 해인사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합천군은 개 폐막식을 비롯해 전시와 학술, 공연과 체험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참가자들이 스스로 만족하고 감동할 수 있는 축전이 될 수 있도록 막바지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합천군은 대장경 세계문화축전 사전 행사의 하나로 그림엽서 공모전을 실시했는데요. 지난 18일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림엽서 공모전은 지난 3월 20일부터 7월 21일까지 넉 달 동안 실시됐는데 총 3,842점의 작품이 접수됐습니다. 국보 32호이자 세계기록문화유산인 8만 대장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이번 그림엽서를 공모하면서 인터넷이라든지 저희 합천 지역을 방문해서 실제적으로 소립길, 저희 대장경 테마파크, 그리고 8만 대장경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리고 그 느낌을 그림엽서에 직접 그려서 이불에 응모하게 됐습니다. 총 3,842매라는 엄청난 숫자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심사 결과 영예의 대상은 정읍시 정일여자중학교 조가영 학생이 출품한 천년의 조각이 선정됐습니다. 또 금상에는 합천중학교 주도원 학생의 연화문 등 모두 5작품이 뽑혔습니다. 합천군은 총 250점의 입상작 가운데 우수작품은 축전기간 동안 대장경 테마파크 기록문화관에 전시할 계획입니다. 대장경 테마파크는 8만 대장경의 위대함을 체험해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또 다른 볼거리인 기록문화관이 들어섰는데요. 문자뿐만 아니라 그림과 소리 등 각종 기록의 의미를 배우는 곳이 될 전망입니다. 대장경 세계문화축전 개막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장경 테마파크도 손님 맞이 준비에 한층 분주해졌습니다. 전시관 주변 조경을 관리하는 손길도 바빠졌습니다. 정성스럽게 국화꽃을 가꾸고 연못관리에도 세심함이 묻어납니다. 관람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시설 관계자들이 모여 점검회의도 가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한번 또 점검도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또 보완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그 손님들이 오시면 어떤 식으로 관람을 하면 좋을지 이런 어떤 그 부분도 또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고 우리 직원들과 같이 또 이제 그 고민을 해서 본적으로 또 오시는 분들인데 좋은 이미지 또 그 저 사람들이 그 많이 오게끔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갖다가 테마파크 전체적으로 공간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둘러보고 2년여의 공사 끝에 완공된 기록문화관은 대장경의 체계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각종 체험을 할 수 있는 복합 용도로 꾸며졌습니다. 특히 대장경 테마파크 주재관인 대장경 천년관의 버금가는 전시관으로서 상설 전시실은 물론 어린이와 청소년 체험실, 국제회의장과 소장시설 등을 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기록문화관은 대장경 축전 기간 동안 소통의 중심 체험장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간직하고 있는 합천은 엄청난 관광산업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옐로우 리버비치를 비롯한 여름 축제가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군은 지난 7월부터 한강에서 옐로우 리버비치와 여름 바캉스 축제를 열어 피서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맑은 물과 깨끗한 모래사장에서 진행된 이번 축제는 스릴 넘치는 스포츠와 다채로운 공연, 체험 행사로 인기가 높았습니다.
또 합천 영상테마파크에서 펼쳐진 고스트파크는 익스트림 호러 축제로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안겨줬습니다. 합천군 관계자는 여름 축제와 축구대회가 이어진 7, 8월 두 달간 30여 만 명의 관광객이 합천을 찾았다며 이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약 10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합천군은 핫뜰 생태공원대 유효지를 활용해 2헥타르 규모의 메밀꽃 재배 단지를 조성했는데요. 추석 전후면 새하얀 메밀꽃이 장관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군은 잡초만 무성했던 유효지에 경관 농업 형태로 메밀밭을 조성해 합천의 새로운 명소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이번에 파종한 메밀 품종은 다원으로 일반 품종보다 꽃송이가 크고 화려합니다. 특히 수확량도 많고 루틴 성분이 함유돼 있어 향후 항로화 사업에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군은 개화 시기에 맞춰 옛날 방식의 원두막과 포토존을 설치하고 다양한 문화체험 행사를 유치해 메밀꽃을 주제로 한 합천의 대표적인 가을 축제로 키워나갈 방침입니다. 합천군은 청와대 세트장 활성화 일환으로 합천 대통령학교를 시범 운영했습니다. 지난 5일에는 미래 대통령을 꿈꾸는 중고등학생과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입교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8월 5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2박 3일 동안 진행됐는데 대구와 광주, 합천에서 모두 40명의 학생이 참가했습니다. 이들 학생들은 청와대 세트장에 전시된 역대 대통령 비호와 집무실을 둘러보고 합천 항공스쿨 경비행기 체험도 했습니다. 또 미래 대통령 담화문 발표를 위한 토론과 특강을 통해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키웠습니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리더상을 제시하고 합천 관광을 활성화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낳았습니다. 합천군 야구협회가 주최하는 영남 리틀 야구대회가 지난 10일부터 5일간 합천 야구장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영남 지역 리틀 야구단 27개 팀, 730여 명이 참가해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했습니다. 경기는 리틀부와 리틀 주니어부로 나눠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환강변에 따라 조성된 합천 야구장은 지난 2015년 개장한 이후 많은 야구인들로부터 경기를 치르기에 좋은 시설과 환경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올 을지연습이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실시됩니다. 합천군은 지난 16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통합방위협의회 3, 4분기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13명의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들이 참석해 합천군의 을지연습 준비보고와 제5870부대 4대 대의 군사 연습 준비 상황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충규 부군수는 현재 미국과 북한의 양보 없는 설전으로 우리 국가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실전에 임한다는 자세로 을지연습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실질적이면서 창의적인 업무 수행으로 국민의 안전과 국가안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합천군은 지난 18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제14회 합천군민회장 심사위원회를 열고 3명의 수상자를 확정했습니다. 올해 수상자는 산업경제부문의 이재철 삼성합천병원장, 교육과 문화, 체육부문의 권병석 전 합천문화원장, 공익애향부문의 지정도 한우리건설 대표가 각각 선정됐습니다. 이들 수상자는 군민 건강증진과 향토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변함없는 고향사랑을 실천해온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합천군민회장은 군민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한 사람을 뽑아 내년 국민의 날 행사 때 수여하는 상으로 1991년부터 지금까지 60명의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이어서 알림마당입니다. 대장경 세계문화축전을 기념하는 전국공모전 팔만대장경 전국예술대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서교부는 오는 29일까지며 작품 접수는 8월 30일과 31일 이틀간 이루어집니다. 대장경 테마파크 오토캠핑장의 물놀이장이 합천군민을 대상으로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무료로 개방되고 있습니다. 전화로 신청하면 선착순으로 20명까지 물놀이장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합천박물관은 오늘 30일 문화가 있는 날 행사로 나만의 분청사기 꾸미기를 진행합니다. 이날은 박물관 운영시간이 오후 9시까지 연장되고 체험료는 무료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